티아 채널은 트레이더가 되기 위한 우리의 열정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운영됩니다. 경험을 기꺼이 풀어주시는 탑 트레이더 분들께 감사 인사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노트북으로만 거의 거래를 하시고 네네 맞아요. 여러 가지 화면들을 이렇게 바로바로 바꿔가면서 맞아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한 이렇게 화면 구성이 몇개 정도 있으세요? 정규장이 어쨌든 1번 화면이고 그다음에 2번이 시간을 다닐까 화면, 그리고 3번이 어쨌든 보조적으로 제가 참고하는 뭐 수치 같은 것들이고, 제가 보는 화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또 노트북으로 거래가 가능한 거고. 그럼 어디서 이렇게 기사를 보통 많이 검색을 하시는 거죠? 일단 원래 제일 좋은 거는 여기 보면 어쨌든 이것도 시황이거든요. 0700에서 연동되는 화면인데 제가 보고 싶은 뉴스만 따로 필터링을 해서 볼수 있도록 키움 증권 세팅을 해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너무 뉴스가 많으니까 제가 이걸로 한번 거르는 거예요.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뉴스가 나오는데 한 번씩 놓칠 때도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화면을 좀 제가 편하게 구성하려다 보니까 이게 그나마 낫겠더라고요. 그 제가 원하는 키워드가 뉴스 안에 들어있다면 이제 여기에 뜨도록 해놨는데, HTS 우측 하단에 보면 신호 대기 이 창이 있어요. 여기서 설정을 누르면 신호 관리자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 필터링을 하면 단어 포함 신호 보여주기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아까 말했던 하탕 단어들을 등록을 해둔 거죠. GPT, 챗 이런 거 제가 해놨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윤, 기사는 그렇게 나오니까 이런 거다 등록해둡니다. 그리고 야당의 대표도 어쨌든 입김이 세니까 그런 쪽으로 다 등록을 해두고, 이런 식으로 필터링 설정을 해두면 어쨌든 계속 이런 키워드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편이에요. 이번 연초만 하더라도 AI가 핫했다가 AI에서 뭐 반도체로 넘어왔다가 뭐 로봇으로 넘어왔다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계속 이슈가 되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키워드를 다 등록해두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대통령 발언이나 정부 발언은 입김이 확실히 세니까. 대통령이 말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대통령이 어디에 정확하게 투자를 하겠다, 심지어 그게 얼마를 정확하게 투자를 하겠다, 아니면 몇 년까지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또 기간이 너무 길어버리고 금액이 작으면 그게 크게 의미가 없고, 어쨌든 저출산에 대해 예산 뭐몇조 투입, 사실 이제 대통령이 단기간 내에 어떤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재료는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재료 중에 거의 최고치지 않을까. 이게 정규장 화면이거든요. 다 중요한데, 근데 저는 관심 종목을 좀 많이 봐요. 여기 보면 뭐 2차전지 지금은 좀 조정 중이지만 어쨌든 2월 3월 주도했던 테마였고, 이제 여기 보면 세분화해서 정리를 해놨거든요. 양극재, 음극재부터 해가지고 뭐 전고체, 2차전지라도 그 약간의 디테일마다 네, 좀 다르기 때문에 다 이런 걸 정리를 해두고. 하라이트라고 해서 또 그렇죠. 관련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제가 신규 테마라는 폴더에다가 정리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한 번만 딱 부각받았기 때문에 또 이러다가도 소외받을 수 있으니까. 아, 이 테마가 확실해지고 명확해질 때 맞아요, 이걸 맞아요. 명확하게 리스트업을 하신다는 네. 얘기시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리스트업 해둔 거는 2차 전지, 그 다음에 AI, 뭐, 그 다음에 반도체, 네옴시티, 로봇, 그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종전, 가상화폐, 약간 이런 식으로 그 계속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해줬던 테마들은 폴더를 만들어 두고 관심 종목을 정리를 해두는데, 뭐, 약간 어쨌든 반짝했다가 죽는 테마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따로 폴더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가 소외받는 것 같으면 그냥 금방금방 또 삭제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런 따로 신규 테마라는 폴더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작년 22년도 중반까지만 해도 휴림 로봇이 대장하고 그랬었는데, 이번 연도 들어와선 되게 부각을 못 받았고 이러니까 이제 후발주로 갈수록 밑으로 내린 거죠. 안 보니까. 그리고 대장주를 자꾸 위로 올리고.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최근에 좀 핫했던 종목들. 그래서 주기적으로 순서도 바꿔주고 종목도 뭐 해주고 종목도 업데이트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 단축키가 손에 다 익어서 이거는 실시간 조회 어쨌든 단기 매매를 하니까 시장에서 사람들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는지 그거를 여기 보면 30초 간격도 있고 1분 간격도 있고 이제 업데이트하는 주기인데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30초 간격으로 해가지고 조회되면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유라테크를 많이 봐주고 있으니까 1등이잖아요. 예. 네. 근데 사람들이 보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거예요. 그 시간에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갔으니까. 이것도 근데 관심 종목인데 여기 필드에 보면 시간에 단일가라고 해가지고 시간에 단일가 용으로 바꿔줘요. 그건 HTS가. 그러니까 정규장에는 여기 보면 기본이고요. 관심 종목이 시간으로 가면은 시간에 다닐까 관심 종목이 있어요. 뭔 차이냐면 정규장에서는 정규장이 등락을 보여주는 거고 관심 종목에서 시간에 다닐까에서는 시간에 다닐까 등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다닐까를 하고 있는데 정규장 등락을 보고 있으면 얘가 다닐까에 얼마나 올랐는지 체크하기가 번거롭잖아요. 기술적 분석은 하시나요? 기술적 분석을 하죠. 안 할 수가 없어요. 매매를 하면서 일단 저는 분봉하고 일봉을 같이 띄워두고 같이 봐요. 일봉을 항상 같이 봐요. 일봉봉 말고는 안 봐요. 뭐 다른 분들은 천천히 매매하신다고 3분봉도 보시고 5분봉도 보시고 그러는데 뭐 그냥 일봉봉 보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단기 매매를 함에 있어서는. 이평선 지지를 보시나요 혹시? 네, 이평선도 보고 이평선도 보지만 그걸 더 보죠. 이제 분봉상의 지지와 저하 그리고 가격의 낙차 정도? 그럼 눌림을 어디서 보실 거예요? 뭐 단기 매매에서 추세가 사는 이평선이 5분선 그리고 10분선 이거 두 개가 제일 중요하고 왜냐하면 단기 추세를 살리는 이평선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데드라인이 20분선. 20분선을 크게 이탈해 버리면 시세가 올라오는 게 쉽지가 않죠. 다시 종가 베팅 할 때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평선만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왜 종가 베팅을 하냐면 오전 시장을 못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인데 오전 시장은 어쨌든 분봉에 대한 데이터가 짧잖아요. 지금 보면 개장한 지 12분이니까 분봉이 12개예요. 그러면 이 12개 내에서 분봉상이 지지와 저항 뭐 이런 걸 찾아야 되고 일봉도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제 기준에는 데이터가 좀 적다 이거죠. 오전에 움직였던 것들도 다 지지와 저항의 데이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외바닥을 잡는 거고 오후에는 쌍바닥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 거죠. 그러니까 앞전에 어디 정도의 가격에서 얘가 뭐 횡보를 많이 했는가 그런 것들을 보는 거고. 네, 일봉은 그 매매를 할 때 좀 이제 일봉이 생긴 모양을 본다라고 하죠. 이수페타 같은 거는 계속 신고가니까 앞전에 매물대가 있냐 없냐 그걸 보는 거거든요. 왜냐면 종가 베팅을 할 때 앞전에 매물대가 있냐 없냐가 엄청 커요. 물론 재료가 붙으면은 그 매물대를 다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매물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종가 베팅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올라가는 탄력 자체가. 그래서 일단 매물대랑 거래량 그 정도 보는 거고 일봉에는 거래량을 안 띄워두고 거래 대금을 띄워놨어요. 뭐 거래량하고 거래 대금하고 어쨌든 똑같아요. 똑같은데 똑같죠. 그냥 주당가에 곱한 거니까 거래량에.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종목에 돈이 얼마나 들어왔고 이 종목의 시가총액 대비해가지고 뭐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런 걸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일일이 곱하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또 키움증권에서 거래 대금 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제가 쓰는 주문 화면인데 주식종합 2000번 제가 이걸 왜 쓰냐면 뭐 이게 4989는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주문 화면도 하나고 근데 2000번은 매수랑 매도가 한 화면에 같이 있고 그리고 여기 뉴스가 작게나마 제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 이제 순위 분석해가지고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순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만약에 스킬핑을 하면서 빠른 템포의 매매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거 쓰시잖아요. 그 호가 주문. 네, 파리파리. 근데 저는 그거 쓸 줄 몰라가지고 예상 체결가가 40분부터 보이니까. 아 근데 저는 40분부터 50분까지는 호가를 잘 안 봐요. 그게 허수가 심해요. 그래서 보면 오히려 생각이 막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 10분 동안 그냥 신기루인 거죠. 저는 호가에다가 깔아두거든요, 주문을. 깔아두는데 제가 주문을 이렇게 깔아두니까 뭐 한 2천만 원씩 이렇게 깔아놨는데도 그거를 매수세라고 생각하고 안 오더라고요, 저한테 주문이. 이게 종목이 너무 가벼웠어가지고 잡초처럼 움직여가지고 사기도 쉽지가 않았고 팔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종목들은 많이 사버리면 지금은 잘, 네, 잘 돼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지만 만약에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손절을 정말 크게 해야 돼요. 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쨌든 동시호가의 비중을 좀 줄였죠. 다른 종목들을 막 보진 않으세요? 지금 이 두 종목 외에? 뭐 지금은 딱히 부각될 만한 이슈가 없어가지고 그게 또 단기 트레이딩 장점이니까 좀 부각받을 때 같이 이렇게 매매를 하고 또 소외받을 때는 그냥 안 보다가 안 본다고 했던 이유 한미반도체 같은 거 장전 시간에 매도해요. 네. 매도세가 이만큼 있었는데 지금 누가 이렇게 4만 주를 허수로 넣어가지고 빨간불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단일가에서 단일가도 조금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시가보다 높게 시작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가 기준만 보면 장 시작하고 미로 뭐 상승할 수는 있는데 시가 기준으로는 막 수요를 부를 만한 뭐 그 재료라고 해야 되나? 네, 재료나 뭐 시황적으로 그런 크게 의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보는 게 의미가 없죠. 종목에서 장 시작하기 2분 전이랑 장 마감하기 2분 전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소위 말하는 진짜 매수세와 진짜 매도세의 싸움이거든요. 지금 다 가짜예요. 허상이에요, 허상. 그래서 지금 볼 필요가 없어요. 대신 먹을 폭은 좀 줄어들지언정 뭐 제가 추구하는 매매가 어쨌든 먹는 폭은 적어도 확실하게 1% 먹을 수 있는 매매면 그게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재료가 나왔을 때는 비중을 좀 실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근데 그거를 저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냥 재료가 나올 때 되게 어떻게 보면 지루한 매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예측은 미국 시장 생각한 거죠. 이제 지금 썸머 타임이어가지고 미국 시장 종목들이 개별 거래가 오후 5시 되면 거래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오후 5시면 저희 장이 정규장은 마감을 했지만 시간에 단위가는 거래가 1시간이 남았어요. 미국 시장을 보면서 스탠스를 조금씩 바꿀 거예요. 만약에 선물이 안 좋으면 그냥 시간에 단위가에서 제 종목을 1시간 동안 분할 매도해서 그냥 포지션 없이 계좌를 현금으로만 넘어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시간에 단일가에 5시에 서머타임을 딱 봤는데 뭐 AI가 엄청 급등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간에 단일가에서 AI 관련주를 조금은 홀드해보고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다음날 미국 장이 마감했을 때 AI 관련주들이 미국 시장에 급등을 했다 약간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그러면 또 다음 날 아침에 매수 심리세가 발생을 하고 그게 그대로 갭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갭 먹는 매매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버나잇 했을 때 종목이 갭이 나오는 거에 대한 희열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그럼 종가 매매를 잘하기 위해선 분명히 미국 증시도 봐야 된다. 분명히 봐야 돼요. 안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오전 매매 하신 분들도 다 볼 거예요. 근데 뭐 이게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막 보조지표 보고 검색식 보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안 보고 미국 시장이나 뭐 전반적인 시장이 흘러가는 흐름을 보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계속 확인을 합니다. 그 제가 휴대폰을 보여드리면 바탕화면에 investing.com 위젯을 해놔가지고 여기 나스닥부터 뭐 코스닥이랑 비트코인이랑 뭐 달러 원,
약간 이런 식으로 원자재까지 다 확인할 수 있게 계속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놨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구축을 해놨다 보니까 막 그렇게 시세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는 않죠. 어렵지는 않고 그 어렵지 않다는 게 시세를 파악한 게 너무 쉽다 이게 아니라 그냥 손쉽게 내가 볼 수 있을 만큼 세팅을 해놨다는 거죠. 그럼 이제 종가 베팅할 종목은 오후에 찾으시겠네요 이제? 그럼요. 항상 나가기 전에 차트적으로 지금은 예쁜 애들을 이 종가 베팅 리스트에 넣어두고 가요. 나중에 오후에 얘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정말 좋은 뉴스가 갑자기 땅 하고 나오면 네. 저도 사요. 그럴 때는. 근데 계속 시세를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흘러가나 이 정도만 보는 거예요. 저는 종가 베팅을 할 때 종목의 특성도 봐요. 종목의 특성이랑 종목의 끼도 봐요. 그러니까 이거 딱 비교군을 뭘 보면 되냐면 차트가 좀 더럽긴 할 건데 얘가 하이스틸 같은 거 있잖아요. 시가가 11%, 시가가 17%. 뭐 과거에도 계속 갭이 좋았어요. 얘는 뭐 시가 14%,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늘 유라테크 같은 것도 시가가 뭐 오늘 18%, 19%. 과거에도 끼가 되게 좋았고.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매매는 시가 갭이 나와서 매도를 하는 거니까 상한가를 갔으면 상한가로 마감을 해야 되는데 약간 그 상한가 풀려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좀 뭐라 해야 되지? 남들 다 먹다 버린 거 약간 죽는 그런 느낌. 상한가가 터져서 그러면 윗꼬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 정도 꼬리가 달린 거는 물린 사람들이잖아요. 본절이 오면은 팔고 싶어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매물대가 생겨버린 거예요. 저항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종가 매수를 한다 한들 오를 수 있는 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을 뿐더러 오르면 또 매도세가 계속 나와서 본절 심리가 강해가지고 상한가 마감한 건 그냥 상한가 마감한 대로 내비두고 차라리 종가에 뭐 다른 테마주를 찾아본다던가 종목에 갭이 있어요. 드라마틱한 갭은 없죠. 근데 저는 갭을 추구한다 했잖아요. 이게 왜 갭이 없는지 아세요? 차트상으로 보면 갭이 없잖아요. 네. 근데 얘는 종목이 끼가요. 시간에 잘 올라요. 시간에 오르는데 항상 시간에 타니까 6시 타임이 보합으로 와요. 다 팔고 나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종목이 끼가 그래요. 그러니까 차트만 보면 그냥 갭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실제로는 시간에서 갭에다가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죠. 장외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의 특성을 다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럼 이게...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 종목이 진짜 더럽다라고 하죠. 이게 저도 보면서 어이가 없는 게 막 3-4% 이렇게 거래 대금도 잘 터지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항상 5시 50분, 6시 되면 보합 내지 마이너스로 와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런 종목의 특성이나 끼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인데 그 과거에 뭐 정규장 기준으로도 보면 차트가 윗꼬리가 많은 건 항상 많아요. 밀려요. 시세를 줬다가 계속 밀리는 거. 왜냐하면 차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매매를 할 때 보는 거예요. 차트를 보는데 아 얘는 항상 윗꼬리가 많네? 이러면 그 심리가 생기는 거죠.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면은 때리는 심리, 매도하는 심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종목의 끼라는 건 원래 그 종목의 진짜 그 끼도 있지만 그 과거의 데이터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심리도 다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학습 효과라고 하죠. 그렇죠. 네. 대장주는 정규장이 열리면 10% 이상 갭이 뜨면 VI가 걸려요. 그러면 9시에 거래가 된 게 아니고 9시 2분에 거래가 되니까 그쵸. 일단은 지금 유라테크는 제가 볼 필요가 없죠. 2분 동안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얘가 VI 걸려있는 동안 아모센스를 전부 전량 매도할 생각입니다. 그냥 정리해야죠. 호발주니까 팔게요. 제 생각보다 갭이 많이 나와서 시간에서 얘가 3% 마감을 했는데
한 6% 주네요. 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호갈초라서. 와, 어제 사서 지금 개장하고 팔았더니 90만 원, 100만 원 수익이 나셨어요. 와, 뭐 진짜 전일에 사서 이렇게 아침에 파는데 이게 남들이 보면 진짜 편해 보여요. 저도 제 매매가 좋아요. 저도 제 매매가 좋고 좀 아쉽네요. 아쉽긴 아쉬운데 더 많이 못 들어간 게 아쉽긴 하시죠, 이럴 때? 아니, 엄청 아쉽죠. 근데 이 아쉬움에 지금 정규장에 더 사진 않아요. 그건 제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챙길 때 챙겨야죠. 여기서 더 욕심내면 다 뺏겨요. 지금 이거 어쨌든 제가 이 돈 출금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계좌에 찍혀 있는 숫자일 뿐이어가지고. 이제 우전 매매는 거의 이제 끝이신 거예요? 그럼요. 예. 네. 여기서 더 까먹기 싫어요. 보통 이런 패턴이시죠? 네. 지금 9시 5분이거든요. 대부분 이래요. 근데 사실 이제 유라테크 같은 경우가 대장주고 후발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후발주들이 거래가 막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장주도 자기 혼자 멱살을 잡고 밑에 애들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밑에 애들도 어느 정도는 메이킹을 해줘야 되거든요, 시세를. 근데 그러니까 약간 힘이 붙인 모습 같아요. 그래서 뭐 더 갈 수도 있지만 그냥 다 정리하겠습니다. 상한가 갈 수도 있는데 이제 저는 저건 안 볼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거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업트레이더 분들처럼 막 그렇게 뭐라 해야 되지? 수익이 엄청 크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말씀처럼 약간 잽잽만 계속 날리다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정말 큰 재료가 나와요. 그런 거에서 비중을 싣는 걸 좋아하고 지금 이렇게 꾸준하게 좀 수익 누적시켜 가는 걸 좋아하죠.